시끄러운 거는 지금 여기 예열하고 있어요. 오늘은 닭고기를 닭다리살이거든요. 닭정육. 이거를 구워서 쿠스쿠스랑 같이 먹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한강 갔다 왔더니 다 같이 늦잠을 잤어요. 여기 한강 갔다 왔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해서 먹으면 한 10시 반 될 것 같아요. 브런치를 먹어볼게요. 지금 뭐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어가지고 다 구우려면은 갈릭파우더예요. 양파나 마늘로 하나 있으시면 고기 재우셔도 편해요. 파프리카 가루. 뒤에도 뒤집어서도 소금이나 그대로 좀 재워놓다가 드시면 더 좋겠죠? 그대로 넣겠습니다. 오븐이나 F에 구워주시면 돼요. 오븐은 한 190도. 타는 게 싫으시면 180도에 좀 더 구우시고 30분? 여기가 숙집 F잖아요. 좀 최대한 올려서 230도에 한 20분 굽고 뒤집어줄게요. 호박이랑 토마토도 같이 구우려고 열어볼게요. 오. 뒤집어가지고 한 번 더 해줄 건데 야채들을 좀 더 추가해줄게요. 맛있게 익혀 있어. 저는 주킨 호박이랑 당근을 좀 같이 구울게요. 올리브오일이 있었으면은 둘러주세요. 지금 떨어져가지고. 맛있겠다. 맛있겠지. 다시 한번. 쿠스쿠스예요. 이거는 기장살 같이 생겼죠? 이거는 파스타입니다. 생겼어요. 얘는 불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엄청 간편하죠? 간편하게. 그리고 탄수화물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샐러드로도 많이 먹죠. 맛있습니다. 다음에 이걸로 샐러드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정말 맛있거든요. 정도 할게요. 여기에 이제 뜨거운 물을 넣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다가 치킨 스톡 약간 넣으셔도 됩니다. 이로 5분 다 익었습니다. 거의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생파슬리, 이탈리안 파슬리 요거 좀 다져서 넣을게요. 오, 다
다질 때부터 아주 향이 너무 좋아요. 아, 저 고기도 다 됐고. 그러면 아, 나 여기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 고슬고슬해져요. 이렇게 끓어가지고 고슬고슬. 아이들은 요 소스를 넣어줄 거예요. 토마토 퓨레를 넣어주시면 돼요. 얘는 거의 토마토로 이루어진 소스거든요. 맛이 없고 조금만 소스 한 번만 바글바글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정말 딱 10시 반쯤 먹습니다. 후추를 깔아요. 짠. 맛있게 구워진 고기랑 애들 건 살짝만 그냥 먹을게요. 라임즙 저희는 살짝만 이렇게 올리브유 이렇게 한 바퀴 두르셔도 맛있어요. 아보카도유나 얘들아 밥 먹자. 아까 재밌어. 밥 먹어 서빙해 줄게요. 밥이라 생각하고 먹으면 잘라줄까? 잘라서 먹을래? 잘라서 먹을 거야. 잘라서 먹어. 어이. 역시 토마토. 맛있어? 무슨 맛이야? 좋아요? 스파게티. 아빠. 우리 썰어줄까? 아빠. 야, 나 처음에 그냥 커피 좀. 소스 더 줘? 나한테 쏟아라. 머리 좀 길었어. 나도 잘려갈래. 그래 삭발이 잘. 일단 앞머리 여기까지 왔을 때. 아 여기까지 왔어. 아니 저걸로 먹으면 돼가지고 안 샀어. 잘했어. 조정아. 호박 맛있는데? 응. 호박 고구마 같아 이거. 응? 고구마 같아. 야채 많이 먹어. 아, 샐러드 같은 느낌으로. 이거 살 안 쪄? 아이, 살 안 찌는 음식이 어딨어. 치킨 너무 맛있게 되지 않았어? 직접 잡아온 우럭 친한 언니네가 줘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받아오자마자 오늘 몇 마리는 굽고 몇 마리는 매운탕을 해서 먹으려고요. 내장을 다 손질한 거여가지고 여기 쌀뜨물 좀 제가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쌀뜨물을 살짝 헹궈서 사용할게요. 오! 샤크 같다.
생선 조림이나 이럴 때는 생선 씻어내기도 쌀뜨물이 최고예요. 이렇게 한번 싹 해주고 이만큼은 남겨서 이따가 또 매운탕 할 때 좀 넣을게요. 잠시 담갔다가 아 따가워! 조심. 꿀이랑 팔팔 끓다가 육수는 더 추가하는 걸로. 대파에서도 단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넣어주고 일단 끓이고 여기 레몬은 썰어놨고요. 매운탕에 들어갈 양파. 한개나무 홍고추도 이것도 약간 시들시들하긴 한데 홍고추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예뻐서 데코용으로도 좋아요. 얼른 씻고 오세요. 네. 어, 파가 너무 커요. 레몬 네. 왜 넣어요? 어, 생선 구이 할 때 향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그리고 생선은 이렇게 구워줄게요. 계속 호박도 이만큼. 호박 버섯은 뭐 안 넣어도 되는데 있으니까 먹을게요. 저는 지금 이제 F 예열이 다 끝났어요. 생선 좀 넣고 올게요. 저는 생선구이 모드로 좀 뒤집어서 한 번 더 추가해주고 그럴게요. 그리고 이제 야채들을 좀 넣어주고 벌써 맛있는 냄새 나요. 양파도 두럭새우. 아 맛있는 냄새. 좀 추가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불순물 좀 나오면 걷어내면서 이것도 좀 팔팔 끓여주면 좋겠죠. 오 잠깐만. 국물을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안 넣었잖아요. 진짜 맛있다. 이대로도 완성인데? 오늘 매운탕을 지리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색내기로 정도로만 고춧가루 좀 넣어서 애들하고 같이 먹을게요. 마늘도 안 들어갔는데 마늘 거지. 아 마늘이 안 들어갔는데도 맛있네. 고춧가루를 살짝만 넣을게요. 원래 지리로 먹을 생각이었던 거라서. 요거는 새우젓. 새우젓만 넣으면 간 딱 맞을 것 같아요. 새우젓을 안 쓰실 분들은 약간 뭐 백간장 같은 거. 네 스푼 넣어요. 아 새우젓이요? 네. 양에 따라 다르지만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그럼 간장은 몇 스푼 넣어요? 아 간장은 국물이 색깔이 까매지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아요. 소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금 몇 스푼 넣어요? 소금 조금이요. 근데 지금은 소금 안 넣어도 맛있을 거예요. 맞아요. 어, 좋아 좋아. 너무 따뜻한 게 좋다. 와우. 이야 맛있네 이거. 어때? 완전 맛있는데 더 주라. 더 줘? 한 입만 줘야지. 이야 따뜻하지? 아, 간 제대로 맞았다. 그치? 딱이지? 여기 두부를 넣을 거예요. 오 그럼 오. 진짜 맛있긴 하겠다. 따뜻하게 먹자. 자 두부 초록색 파는 이쁘니까 마지막 피날레는 고추. 냄새 맛있겠다.
이거 엄청 맛있대. 먹었어? 얘들아 앉아. 간장 살짝 찍어서 먹으면 되겠다. 옛날에 레스토랑에 넣을게요. 살 튼실하다, 그지? 이거 도윤이네 삼촌이 직접 잡아온 거다. 응? 낚시해서. 우리도 낚시하면 안 되나? 우리도 갈까? 너네 낚시할 수 있겠어? 맛있다. 맛있지? 스팀F 들어오고 나서 생선 구울 때 훨씬 더 촉촉하게 안에까지 구워지더라고요. 빨리 국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알았어요. 저 국물이 진짜 맛있어. 어, 매운탕 줄게요. 따뜻하니까 좋지? 사랑 때문에? 어, 그래? 아, 방아잎. 12,000원. 예. 아이피 들어간 매운탕은. 오! 저 5,000원이면 5개. 누나, 돌리라는 게 왜 이런 거야? 나... 네. 오. 맛있지? 진짜 맛있다. 엄마 이거 배했어. 손도 있잖아. 손도 있잖아. 어, 이거 이제 맛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고. 맛있었다? 잘 먹었습니다. 매운맛이야? 어, 와, 매운탕 진짜 맛있다. 맛있었어? 와, 두 그릇 다 먹었어. 응. 이거 진짜 약간 술 저처럼 못 먹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짠. 생선 진짜 싫어, 나. 레라뿐. 히히히히. 요화정 많이 좋아하시죠, 여러분? 이게 맛있더라고요. 달다구리 디저트 땡길 때 최고. 여기다가 남은 건데 이거는 커피맛 초콜릿이었어요. 전자레인지 돌려볼게요. 그래놀라. 이거는 냉동 자몽이에요. 가루 넣어주고. 자몽 쪽에다가 꿀을 저는 사실 로투스가 먹고 싶었는데 이따가 좋아하는 OX를 같이 넣어서 먹어볼게요. 맛있을 것 같아. 짠. 벌써 굳었어. 금방 굳거든요. 이렇게 초코쉘처럼. 먹어볼게요. 이것 때문에 먹잖아요. 딱딱해진 초코쉘을 부셔가지고. 녹여서 이렇게 찬 아이스크림에 뿌리면 금방 굳으니까 이렇게 드세요. 그래놀라랑 자몽이랑 꿀이랑 요거트 아이스크림 조합이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그리고 뿌렸는데 차가운 거에 꿀이 닿으니까 약간 꿀젤리처럼 이렇게 위에 변해요. 약간 찐득하게. 그것도 너무 맛있어요, 지금. 지금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